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제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세상은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있어? 바로. 아유 진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엄청 억울하시겠어. 왜냐하면 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원망은 누구만이야? 하나님 원망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산대니까. 어? 먹어서 죄 짓고 황폐하고 타락해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같이 살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이 땅에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왜? 사람들이 누구 뜻을 따라가니까? 마귀의 뜻. 그거는 모르고.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놈의 마귀들을 하라는 대로 사람이 순종하고 살으니까 세상의 모양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 말이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사고는 다 누가 저질러놓고. 무슨 사람이. 마귀란 놈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원망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 아니 참 인간도 웃겨요. 내가 나도 인간이지만. 공부는 안 해서 시험은 떨어져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시험이 떨어지냐 이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떨어지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뭐도 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여수 같은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푹 숨어 있어. 사고는 닫혀놓고. 그러니까 이놈이 오해를 안 받고 다 그 오해를 누구한테 뒤집으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과 인간을 껴놓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놈이 아주 영악한 놈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걸 이놈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잔인하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선악과를 먹기는 누가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도 먹으라고 꼬드킨 놈은 누구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먹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땅이 대번에 뭐를 내 이제? 그 좋은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를.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왜 이따위가 나오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따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요. 어? 우리가 흔히 아프면요. 아이고, 진짜.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병줍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 살아서 병 걸린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너 병 걸려고 무슨 상관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면 건강하지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안 살아놓고는 하나님 엄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할 거 하지 말을 거 다 성경 구분해서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먹지 말라는 건 그냥 다 땡겨 먹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오만 짓 다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뭐 아프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냐.